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8월을 왔다 시즌 4. 길고도 짧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일을 그만둬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퇴임할 때가 다 됐구나. 그럼 퇴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니까 텃밭 농사라도 지으면서 자연 속에 사는 것이 행복하겠구나. 처음에는 그저 소박한 귀촌을 생각했건만 어째 작은 텃밭 대신 커다란 숲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하고 살면서 그런 지금 같은 그런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가끔씩 참 많이 있어요. 평생을 아이들의 꿈을 키워온 선생님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는 숲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 숲이 아이들의 미래를 키울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낙엽송밭 위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와, 여기에다가 애들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꿈을 꿨어요. 녹색 칠판 대신 초록색 숲에 섰습니다. 흰 분필 대신 흙묻은 삽을 들었죠. 어쩌면 부부는 은퇴 후에 더 큰 꿈을 가르치는지도 모릅니다. 인생 2막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 이제는 그저 숲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부부의 은퇴 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는 은퇴 계획으로 숲을 샀습니다. 70세 김내옥 씨와 69세 박광춘 씨 부부, 귀산 7년 차. 부부는 지금 함께 출근하는 중입니다. 차 안, 박광춘 씨. 저기 봐, 분홍색 연두색 너무 이쁘다. 어디? 저 저건너 저 분홍색하고 연두색하고. 저게 이제 노랑색하고. 김내옥 씨. 복숭아꽃, 살구꽃. 차례인 동네 아기 진달래. 한번 노래해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짜자잔. 왜 안 해? 아침부터 노래 안 나와. 아침부터 노래 안 나오네.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출근을 같이 하기도 했지만 그때와 지금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가르치던 아이들 얘기 대신 농작물이며 꽃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막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부부가 7년째 출근하는 곳은 학교가 아닌 숲. 두 사람은 이제 선생님이 아닌 농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심해서 지은 이 숲의 이름도 있다고 하는데요. 놀배숲이에요. 놀며 배우는 숲 이야기. 남편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는 잘 놀아야 되잖아요. 네, 잘 노는 가운데 배움이 있을 수 있고 배운다는 것도 스터디가 아니고 네,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배워지고 깊은 산골짜기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 처음에는 귀촌을 내키하지 않던 아내 광춘 씨도 이곳은 유독 마음에 쏙 들더랍니다. 69세 박광춘 씨. 제가 이제 땅을 사는 게 좀 어렵게 하려고 조건을 남향 땅이어야 되고 소나무도 많아야 되고 계곡물도 옆에 있어야 되고 집에서 가까워야 되고 막 이렇게 조건을 아주 나쁜 조건을 많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가 저희 집에서만 한 25분 거리, 20km니까 딱 찍어보면 20km 나와요. 그리고 소나무도 많고 이렇게 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이 계곡이 특히나 엄청 좋아요. 여보, 바빠? 어? 아, 이거 여기 꽃밭 정리 좀 하게. 예. 손수레 좀 가지고 오세요. 이게 봄만 되면 새싹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꽃밭을 함께 정리하는 우와. 부부. 여보 봐봐. 뭔데? 요. 백합? 응.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하나 여기
그래도 지난해 낙엽을 덮어줬기 때문에 맞아. 안 얼어 죽었네. 추워가지고. 삐죽이 고개를 내민 여린 새싹들이 알고 보면 얼마나 강인한지. 해마다 봄만 되면 꽃망울 터지듯 여기저기 감탄사가 터지는 일상입니다. 이 손 너무 꽃 폈네. 여기저기 우와. 다니며 꽃을 보는 아내. 와, 이렇게 많이 폈는 줄 몰랐네. 꽃 폈다, 꽃 폈어. 응? 살구나무 꽃 폈어. 와, 나비도 왔다 갔다 하네. 이거 올해 사다 심은 건데 꽃이 폈네. 올해 달리려나? 아내는 소녀처럼 신이 났습니다.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터전을 만들어주는 일이 제 필생의 과업이에요. 꽃을 하나 꽂아줄까? 어디다 꽂아줄까? 여기다 꽂아주면 일하는데 자. 니마 그거 건네주면 하는 머리에다 꽂던데. 광춘 씨가 레옥 씨 옷에 꽃을 꽂아준다. 아, 이쁘네, 이쁘네. 이건 당신이 꽂아지. 아니, 이거 내가 잘못해서 부러뜨렸어. 이렇게 부러뜨릴까봐 당신 갈퀴를 대지 말라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살살 하는데도 부러지잖아. 예,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래도 거기다 달려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 옛날 스승의 날 가슴에 달았던 카네이션 생각도 나는데요. 참 보람있는 직업이었던 만큼 퇴직하게 되는 그 순간이 두렵고 걱정되었습니다. 퇴임을 한 그때 한 7, 8년 앞두고 이제 교장으로 발령받은 학교 근처에 이제 교직에서 이렇게 퇴임하신 선배님들이 몇 분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는 근데 이제 퇴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연락이 안 되시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자기 퇴임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 거기에서 이제 많이 충격을 받았대요. 퇴임한 후에 뭐를 시작하는 거는 좀 늦다. 퇴임하기 전에 지금부터 뭘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제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땅을 조그만한 거 하나 사서 이렇게 좀 전원생활 해보자. 그랬어요, 그때. 낙엽성 밭 위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와, 땅이 편해요, 저 위에가.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와, 여기에다가 애들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꿈을 꿨어요. 꿔서 굴삭기도 사고 이제 땅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레옥 씨는 이 숲을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내문. 저희 놀배숲에는 친환경 생태 화장실이 있어요. 퇴비를 만들어내는 화장실이 있는데 내 똥을 거름으로 만드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방식인데 그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그레그에스 레이디의 이야기를 적어서 게시하려고 합니다. 요즘 도시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시골 생활에서 생태 화장실은 무척이나 유용하고 가치가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게시해 놓으면 여기서 밀어내기를 하고 밀어내기를 하면서 저 내용을 읽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밀어내기가 끝나면 화장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톱밥을 집어넣죠. 변기에 톱밥을 넣는다. 톱밥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것까지는 여기서 볼일 본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주는 유용 미생물입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투여를 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이 이제는 귀한 풍경이 됐는데요. 낡은 방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서 사라진 것들도 너무 많죠. 도시에서야 그냥 버려질 것들이 이곳에서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비료가 담긴 수레를 밭으로 옮긴다. 여기가 이제 호박을 맷돌 호박을 5포기
에어박을 다섯 포기, 떡호박을 다섯 포기 심을 곳입니다. 여기다가 이걸 이제 한 삽씩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말 그대로 자급자족.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먹고 그것이 땅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레옥 씨는 그것이 좋은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에 호박 농사는 준비 완료입니다. 그야말로 1년 내내 호박 걱정 없어요. 예,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물론 처음 하는 농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혼자서 연구도 많이 했죠. 그 비료에는 퇴비하고 액비하고 녹비가 있는데 액비를 이제 퍼왔어요. 퍼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 통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점적 호수라고 해서 일항마다 가 있는 호수가 있는데 그곳으로 비료를 공급하는 거죠. 액비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액비를 이게 그저 깻묵 같은 거 가지고 만들어낸 액비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필요한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합니다. 작은 농사지만 직접 연구해서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도 갖춘 덕에 꽤 농사 잘 짓는 농부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닐하우스. 그런데 지금 잘 키운 작물을 다시 업고 있는 건가요? 아니, 분명히 애써 키웠을 테고 초록빛으로 예쁘게 자랐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 궁금합니다. 보리를 키워서 보리 싹을 땅속에다 묻어줌으로써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NPK를 알아가지고 질소인산가리 이렇게 나오는데 질소가 가장 식물이 자라는 데 많이 필요로 하는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이렇게 질소 고정을 한번 해놓으면 땅속에 질소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주 작물이 자라난다는 최고의 그 비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에서 나온 것만 땅에게 돌려주는 것, 그 기본을 지키는 중입니다. 그러면 땅은 사람이 주는 것, 그 이상을 돌려주곤 합니다. 우리 농계승마라는 그 나무를 심은 지 몇 년 됐거든요. 처음에 그게 싹도 엄청 비싸요. 하나에 뭐 1,500원인가 주고 사다가 심었는데 점점 이제 그게 많이 불어나가지고 봄이 되면 그게 제일 먼저 올라와. 그래서 그거 뜯어서 먹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건 뭐야? 여보! 아, 여기 좀 와봐요. 여기 좀. 황폐화된 땅을 보고 속상해한다. 세상에, 어떡해. 고라니니까 다 잘라먹었나 봐. 세상에. 아, 아낀 건데 어떡해. 다 먹고 세상에. 약올라. 어쩔 수 없이 얼른 잊어버려야지. 데쳐서 당신 하는 나 하나밖에 못 먹겠다. 눈계승마 생각에 부풀었는데 농사 잘 지어서 고라니만 배불리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참나물인데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향이 엄청 좋아요. 눈계승마가 없으니 참나물이라도 뜯어 먹어야지. 이미 벌어진 일. 아깝다고 주저앉아만 있을 순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눈계승마 말고도 이 봄 땅이 주는 선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농촌에서는 그냥 나오기만 하면 조금만 부지런하면 뭔가 먹을 게 꼭 있어요. 그냥 풀도 다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으니까 주변에. 이게 겨울 동안 잠자다가 나온 파이기 때문에 이 대궁이 엄청 실해요. 이게 그리고 맛있어. 엄청 달고. 이렇게 텃밭 농사를 지으면 가격이 올라도 부담없고 믿을 수 있으니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냥 모든 게 도시에 살면 이런 게 돈인데 여기는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먹거리가 막 나와. 땅에서 끊임없이 줘.
땅이 참 좋아요. 남편 레옥 씨도 덩달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먹을거리가 지천인 봄. 냉이에요. 욕심부리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놀이가 됩니다. 딱 먹을 만큼만 그때그때 수확해서 바로 먹는 재미. 봄내음 그득 담은 냉이는 일부러 계곡에 가서 씻는 수고를 더합니다. 맑은 계곡물이 냉이 향은 그대로 두고 흙만 씻어가 주겠죠. 그 냉이를 듬뿍 넣은 된장찌개는 봄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별미고요. 땅에 막 올라온 참나물 새순은 조물조물 묻혀둡니다. 겨울을 난 파는 슬쩍 데치기만 해도 봄을 책임지는 요리가 되죠. 화려한 봄이 밥상에 소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와, 이 파, 이 파강이 아주. 평상 위에 봄나물로 차려낸 소박하고 건강한 밥상. 난 이 파강이가 해마다 봄이 되면 진짜 맛있더라. 야. 금방 뜯어다 하니까 더 맛있는 거야. 시장에서 사면 파가 이렇게 싱싱한 게 어디 있어. 된장찌개 냉이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봄맛이네. 이거 완전히 자연을 가지고 끓였구만. 이게 뭐야 이건? 아니 이거 고라니 뜯어먹은 눈개숙마 옆에 왜 참나물 심어놨던 거 있잖아. 세상에. 그 참나물 순이 났더라고. 이 정도면 눈개숙마가 없어도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부부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 해 먹을 만큼의 농사만 짓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나눠 먹을 딱 그 정도의 양. 몸은 힘들지 않고 마음은 풍요로워지는 노년의 농사법입니다. 여유로워지고 먹거리를 좋은 먹거리를 먹는다는 그 자부심. 그래서 그냥 뭐 좀 힘들지만 그거 이렇게 막 수확할 때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 먹거리가 정말 우리 손으로 공해 없는 곳에서 이렇게 키웠으니까 마음 놓고 먹잖아요.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삭아삭함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유기농 인증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유기농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작물의 구성 자체가 더 달고 상큼하고 맛도 좋고 또 생김새도 아주 충실한 그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 숲을 방문한 건데요. 어느새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들. 덕분에 조용하던 숲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한다. 아 뭐야 뭘 이런 걸 해주시네. 오랜만에 오셨어. 잘 계셨어? 아이고 너 모르는구나. 혼났다. 그럼 역할 분담을 하지 뭐. 그래. 네가 빼고. 내가 빼가지고. 내가 옮겨주고. 옮겨주고. 너 자르고. 그래. 오케이. 이건 좀 쓸만하다. 어? 이건 아주. 아주 탄탄한데 이거. 판자가. 오자마자 앉을 틈도 없이 일거리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요즘 레옥 씨는 팔레트를 재활용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나무 팔레트. 이게 트랙터를 가져올 때 트랙터가 망가지지 않도록 싸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이제 HT라는 마크가 찍혀 있는데 이게 히트 트레이트먼트, 열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전혀 무관하고 이런 경우는 대패질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양쪽에 여기만 잘라내면 아주 그 저 목재사에서 사오는 목재하고 똑같습니다. 물건을 수송할 때 하역 받침이나 포장용으로 많이 쓰이는 팔레트는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기에는 참 아깝습니다. 잘 분해해서 쓰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못이 박혀 있거나 갈라진 것은 화목난로에 불을 때는 용도로 쓰고요. 멀쩡한 부분은 훌륭한 목재가 됩니다. 이거는 뭘 만들어도 돼요. 뭘 만들어도 다 만들 수 있고 이거를 또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또 넓은 목재가 되는 거고 재활용 가치가 아주 뭐 네. 물론 재활용엔 조금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서 하려면 벅차지만 척척 분업을 하는 친구들 덕에 훨씬 수월하죠. 저 앞에서 성적 쌓은 거 봐요. 저거 우리가 다 쌓았잖아. 이 저거... 보도블록도 다 이 보도블록 다 깔고 저 친구들은 찾아서 하는 친구들 찾아서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꽤 따따블리 나요. 초록에 푸르른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산. 친구들과 함께 여유롭게 산책한다.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산책에 나선 길은 사리치 옛길. 이곳에는 슬픈 사연이 숨어 있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갈 때 걸어서 영월까지 가는데 이제 그 길이 이 길로 지나간 건데 지금 남아있는 그 유배길 중에 유일하게 여기만 비포장이야. 딴 데는 다 포장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계속 이 사리치길 지킴이로 이거를 포장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길로 유지하고 싶은 거지. 예, 제가 여기 사르치의 길 지킴이 하는데 지금 한 5, 6년이 됐죠? 지킴이 한 지가. 그래서 여기에 좀 불편한 부분 수해가 났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사진 찍어서 예, 본부에다가 올리고. 레옥 씨는 사르치 옛길 지킴이를 자처해 활동 중인데요. 굽이굽이 이 아름다운 길이 변하지 않고 쭉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시는 12. 그 옛날에 경찰청장 하시던 분 전용찬 씨가 지은 시고 그거를 저 김해동 선생님이 그 시를 썼는데 사리치 산굽이 돌아 돌아 골짜기마다 사리나무가 지천이여 사리치라네. 마디마디 거칠어진 손길로 서러움 쓸어내리던 쌀이 빗자루 그 사연 모여 보랏꽃으로 피어나는가. 단종의 애환 구름처럼 떠돌고 김삿갓의 발길이 전설처럼 녹아있는 영마루. 수천 년 묵묵히 쌀이 치는 그렇게 세월을 품고 있다네. 낭낭한 시 한 편에 이어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쌀이 치정 현판이 달린 정장. 차마 자연 속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정자에 둘러앉아 친구들과 함께 추억의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 아니 총각들이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깊은 산속이라 그런지 아직 아침은 쌀쌀한데요. 그런 날씨에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밖으로 나오는 레옥 씨. 매일 아침마다 칼같이 지키는 일과가 있습니다. 형상 위에 요가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선다. 차마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음악. 아하. 이 익숙한 음악 뭔지 아시겠죠?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국민체조 시작. 영상을 보며 따라한다. 음악 소리만 들어도 덩달아 몸이 움직일 것처럼 반갑습니다. 꼭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타바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프랭크를 16초씩 9번 할 거예요. 올해 나이로 7순이 되었지만 김내옥 씨는 각종 스마트 기기와 SNS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일에도 거침없이 도전하는데요. 그런 열정은 어쩌면 이런 꾸준한 자기관리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하고 체조하고 그다음에 프랭크 하면서 나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레옥 씨가 지금 들어가는 이 공간. 꼭 우주선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모양이 무척 독특하고 신기합니다. 돔 지붕 공간. 이곳은 이 우리 놀며 배우는 숲 이야기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지성을 모으는 협의의 장소도 되고 이렇게 묘목을 기르는 온상도 되고 또 때로는 팔레트를 분해해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 역할도 합니다. 요즘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랍장 위에 새집 여러 개. 제 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연구원에서는 새집 하나가 18만 7천 마리의 벌레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는 48만 원의 효과가 있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이 이 새집을 만들어서 전국에 또 많은 학교에 많은 마을에 달아주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이 작은 새집 한 채가 주는 가치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에 놀라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재미 없으셨어요? 오늘도 만들어 왔습니다. 아이고. 네. 평소에 미리 분해해 놓았던 팔레트는 이렇게 새 집을 만드는 데 활용합니다. 아직 목공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이왕이면 더 예쁜 새 집을 만드는 중이죠. 제가 팔레트를 가지고 업사이클링 하는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새 집 만드는 데는 이 팔레트를 만드는 게 최고더라고요. 진수용 씨.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저도 팔레트에 대한 의미는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었는데 올해 유독 새 집을 만든다고 하셨을 때 아, 이 팔레트라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구나 라는 걸 올해 인지를 했어요. 팔레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한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도 아 그러면 나도 이번 기회에 이거 이용해가지고 같이 새 집도 도와드리면서 나의 취미를 한번 여기서 한번 발휘를 해보자 라는 게 올해 제 목표입니다 지금. 예. 놀배 숲에 도장이 찍힌 새 집이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레옥 씨는 소망합니다. 뭐해요? 뭐해? 줌으로 공부해야 돼. 공부? 아, 공부할 시간이구나, 당신은. 성장 단계별 창업 컨설팅. 창업 컨설팅. 나이 70이 넘어도 계속 창업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기 시습시 불령 열어하라고.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겠느냐. 사회경제적 지원센터라고 하는 데서 이제 성장 지원 맞춤형 창업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팀을 뽑아서 하는데 거기 이제 선발이 됐어요. 요즘은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관심만 갖고 알아보면 좋은 기회가 많다고 하죠. 왠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일 것 같지만 조금만 용기 내고 또 배우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레옥 씨는 알려주고 싶습니다.
꿈꾸던 자연 속에서라면 이 공부도 즐거울 것 같은데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는 아내 광춘 씨도 마찬가지. 유난히 손재주가 좋은 아내는 손으로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따스한 햇살 받으며 취미를 즐기는 중이죠. 그네에 앉아 뜨개질 중이다. 남편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남편 그 정년퇴임이 저보다 더 빠르잖아요. 이제 제가 한 1년 반을 남겨놓고 남편이 정년퇴임을 해야 돼서 저는 명예퇴직을 했어요. 같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한 곳을 바라보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뭐 만약에 모든 취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보면 같이 함께 여정을 가는데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혼자 남편이 퇴직해서 혼자 노는 게 좀 안쓰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같이 퇴직을 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죠. 부부가 손꼽아 기다린 오늘 아들 며느리와 손녀가 오는 날인데요. 와, 어서 와. 하호.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반가운 사람은 손녀인가 봅니다. 아, 어서 와. 차에서 내리자마자 광춘 씨에게 달려가 안기는 손녀. 아이고, 그동안 잘 먹었나 봐. 아, 신났어, 신났어. 우리 하호. 깜춘, 깜춘. 형, 뭐 하고 싶어 여기 왔어? 하는 거? 물고기 잡으러 갈까? 어? 그래,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벌써? 어, 저 미끄럼틀 끝에 굴쯤에다 던져놓을까? 계곡, 손녀가 팔레트로 만든 뗏목에서 줄을 이용해 익숙하게 움직인다. 어, 저 갔다 와. 아, 우리 놀베스피 자랑거리입니다, 아주. 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가다 보니까 조종력도 길러주고 근력도 길러주고 용감해지고 아주 대단한 놀잇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팔레트로 만드는 겁니다. 밑에는 간장통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기계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죠. 자연 속에서 온전히 나의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 그래서 이 숲의 뗏목이 더욱 특별합니다. 요즘 이제 그 조손 가정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키즈 카페 가보니까 그 먼지 폭소폭소 나는데 아이들이 놀고 어른들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와서 아이들 요 숲 속에서 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텃밭에서 이 농사도 좀 짓고 그러면서 즐기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뭐야? 이제 여기다 멜라니까 할아버지가 올라가야 되잖아. 천막 철골에 끈을 묶는다. 손녀가 오자 할아버지는 해주고 싶은 게 많아 더욱 바빠집니다. 지금은 그네를 만드는 중입니다. 인생 삼락 중에서 포선지락이 으뜸이라잖아요. 아이하고 노는 게 최고죠, 뭐 손주하고. 네. 우리 놀베스의 미래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손주들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오냐 오냐 다 받아주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은데요. 뭐든 다 퍼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으로 이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녀의 그네를 밀어준다. 김재각 씨 아들. 두 분 다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늘 아이들 기준에서 생각하시는 게 이제 몸에 배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딸이나 뭐 누나 아이들 이제 태어났을 때도 굉장히 이제 손주들 입장에서 이번에 애들 오면은 뭐 해줄 수 있는데 뭐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그런 연구를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특히.
그래서 놀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김부진 씨 며느리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놀이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도시에서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곳에 와서라도 내 손주들은 좀 행복하게 놀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조금 울려서 다른 아이들도 함께 좀 노는 장소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고 그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멋있어 보였어요. 네. 몇 마리? 아까 너 몇 마리라 그랬어? 아까는 5마리. 5마리? 레옥 씨가 손녀의 손을 잡고 계곡으로 간다. 그 몇 마리야? 그렇지. 손녀가 마리야. 직접 그물을 건져 대야에 부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잠깐 사이 물고기가 많이들 잡혔죠. 두 손은 무거워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대왕 물고기까지 잡았네. 그 사이에 저렇게 많이 들어갔어? 14마리야? 아유 그렇구나. 아이고. 그동안 갈고 닦은 태권도 솜씨를 뽐내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당연한 재롱잔치 코스고요. 조그만 손으로 할아버지를 도와 장작도 패봅니다. 가파른 산길도 제법 씩씩하게 걷고 오늘 이 숲에서 제일 바쁜 꼬마 농부 하호. 아이는 자연 속에서 할아버지의 꿈대로 쑥쑥 자랐을 겁니다. 직접 호미를 들고 밭에서 무언가 캐는 손녀. 어떤 한 직업을 가지고 오래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게 마침표를 찍는 순간부터는 너무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이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미리 이제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직감하고 좀 그거에 대한 준비를 미리 조금씩 해서 지금은 이제 퇴직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이제 여기를 좀 가꾸다 보니까 가꾸면서 저희의 삶이 좀 의미 있는 삶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부가 따로보다는 함께 어떤 크지 않지만 작은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알콩달콩 사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비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최고의 가치를 생각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최고의 가치는 나눔이잖아요. 나누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나이에 뭔가를 꼼지락거려서 누군가 놀 수 있는 장소를 준다든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줬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소문을 내면 더 많은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와서 놀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돈벌이하고는 거리가 멀더라도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최상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즐겁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위하여. 조금 편하게 여생을 살아도 될 것을 왜 숲을 사서 고생을 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되겠냐며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부부는 반평생이 넘는 조직 생활을 통해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에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것 말고 다른 욕심도 없습니다. 교단에서 내려와 이제 숲에 선 부부. 장소는 달라졌고 하는 일도 달라졌지만 부부는 여전히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막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7월이랐다 시즌4 우리는 은퇴 계획으로 숲을 샀습니다 였습니다.